네, 일단은 그 사실은 이제 전날 좀 이제 좀 이미 사건이 좀 나왔었는데 그 LG 트윈스가 지금 스프링 캠프를 지금 그 호주에 가서 하고 있잖아요. 호주에 가서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좀 한번 휴식일이 있었나 봐요. 한번 휴식일이 있었는데 그 일부 선수들이 그 조금 그 걔도 약간 번화가 이런 데좀갈 수가 있었나 봐. 그래서 쇼핑몰을 갔는데 빠찡코가 있었던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한 40분 정도 들어가서 한 몇십만 원 정도 쓰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 그 본인들의 그런 재력이 입장에서 많이는 안쓴 거야. 그냥 요만큼 땡기고 온 건데. 이게요, 그 우리나라에선 도박의 기준을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이 사람이 재산이 한 몇만 원밖에 없어. 재산이 몇만 원밖에 없는데 근데 베팅을 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도박으로 봐요. 그 복권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 복권은 선수들도 가끔 해요. 응. 복권은 선수들도 가끔 해. 근데 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 관련 복권만 안 하면 돼요. 스포츠 토토 이런 것만. 예전에 아마 그 김도훈이 그 선수 시절 때 아마 로또 한 3등인가 당첨돼가지고 그 당첨금을 기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하여간 뭐 그랬던 적이 있긴 있어. 뭐, 그냥,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는데, 그, 근데, 재산이 좀 많으면요. 재산이 좀 많은 사람은, 한, 100만 원 정도를 써도 도박으로 안 봐. 비율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야. 하여간 그게 좀, 그, 애매해요. 그런데, 액수로만 보면 괜찮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쓴 돈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그거는 약간 좀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냥 선수도 아니고, 그, 뭐, 실업 선수면 기업 직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기업 내규에만 문제 안 되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 기업에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질 않아. 근데 문제는 프로 선수예요. 프로 선수는 미디어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했다는 그런 거에 출입을 했다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요 인물들 중에는 이제 차우찬 선수가 있고 심수창 선수가 있고 그리고 오지환 선수가 있어요. 한 명은 좀 존재감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이제 차우찬 선수는 작년에 LG 선발진에서 좀 삽질을 했고 그리고 심수창 선수는 그동안 하나에서 뛰다가 트레이드가 돼서 LG로 온 거야. 그리고 오지환 선수는 작년에 그 유격수 실책왕이었는데 거기에다가 그 대체 선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국대에서 존재감도 별로 없었는데 금메달 따고 하여간 이래저래 말이 많았던 선수죠. 하여간 욕은 오지환 선수가 제일 많이 먹는 것 같고요. 현재는. 그리고 심수창 선수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나이 베테랑으로서 약간 좀 되게 그 팀의 투수진에서 되게 궂은 역할을 도맡는 투수. 약간 심수창
심수창 선수는 뭔가 주축 선발이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잖아요. 막몇 년에 한번 이기고 막 그런 선수였잖아. 그렇다 보니까 거의 이제 되게 굳은 일을 도맡는 선수, 뭐 추격조라든지 패전 처리라든지 그런 역할이 좀 많았던 선수죠. 차우찬 선수는 선발이었고, 하여간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뭔가 이제 성적을 반등이 필요했던 선수들이고, 하여간 이래저래 개인적으로 심적인 부담은 많았을 거야.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 푼다고 잠깐 한 40분 들어갔는데,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응? 뭐냐, 응? 오락실에서 리듬 게임, 뭐 펌프, 뭐 이런 걸 하든가, 응? 그런 건좀 받을 수 있는데 왜 빠찡코를 했을까? 하여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왜 하도 할게 없어서 그런 걸 할까? 특히 차우찬 선수 같은 경우는 삼성 라이온즈 시절에 당시 동료 선수들이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창용 선수하고 오승환 선수는 그 이게 좀 커가지고 그 72경기 출장 정지 그 징계를 먹었잖아요. 임창용 선수는 그 징계를 이미 깠고, 오승환 선수는 아직 메이저리그에 있어가지고 그 아직까지 그 징계가 유보가 돼 있는 상태죠. 오승환 선수는 KBO 리그 팀하고 계약을 하는 그 시점부터 72경기로 못 나와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윤성환 선수는 그걸로는 뭐큰 문제 없었던 걸로 인정은 됐지만, 조사 기간 동안에는 그 경기에서 빠져 있어가지고 한국 시리즈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삼성은 그때 한국 시리즈 때 윤성환 선수, 안지만 선수, 그리고 그 임창용 선수 3명 빠졌더니 한국 시리즈 망했잖아요. 2015년에. 그거를 직접 체험학습을 했던 차우찬 선수가 여기에 또 포함이 돼 있어.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거가 이제 그 해외에서 누군가한테 사진이 찍혀가지고 사진이 막 돌고 도니까, 그래서 그거를 근데 LG 구단에서 그걸 캐치를 좀 빨리 한 거야.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언론에서 먼저 퍼뜨린 게 아니고 LG에서 먼저 그 캐치가 돼가지고 LG가 바로 그 리그에 신고를 한 거래요. 바로 LG 쪽에서도 빨리빨리 신고를 했어, 이번에는. 그런데 이제 차명석 단장이 거기 처리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KBO 리그 사무국에 경의서를 제출을 해놨다고 하더라. 여기까지는 일단은 리그도 팀도 빠른 조치를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건데, 솔고 외양간 고친다, 이거야, 또.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하여간, 그거 때문에 이제 KBO 리그에서 곧 상벌위원회를 할 건데, 상벌위원회는 열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시즌 중에 있었던 거는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은 팀에서 이제 예전 그 2015년 그 도박 사건처럼 그 예전 일을 숨긴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금액 규모가 큰건 아니고 바로 그 사건 터지자마자 신고를 한 건데, 문제는 선수들의 자진 신고는 아니었다는 거야. 선수들의 자진 신고는 아니었고, 그 두산의 그 이영하 선수처럼 위협을 받고 바로 신고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영하 선수 같은 경우는 누가 이제 돈줄 테니까 조작을 해라. 근데 이영하 선수는 아, 안 된다 하면서 자기가 먼저 신고를 해서 그 보호를 받았잖아요. 이영하 선수 같은 경우는. 하여간 그것 때문에 일단은 그
임창용 선수나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의 규모도 컸기 때문에 규모도 컸기 때문에 72경기 징계가 나왔는데, 30경기 징계 먹이자고. 30경기는 내가 보기에는 짧아요. 30경기 갖고는 안될것 같아. 그 출장 정지로 징계를 먹이려면 30경기가 작을 것 같고요. 벌금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몰라, 국내에서 정선에서 투입을 했었으면 문제가 안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국내에서는 정선은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뭐 뭐라고 안 하는데, 근데 프로 선수는 정선을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금액은 적으니까 하여간 그 72경기 수위까지는 아닐 거예요. 이거는 확실해. 72경기 수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좀몇 가지 조치는 좀 취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 쪽에서 장현수 선수가 그 봉사활동 기록, 허위 기록, 그 기록 허위로 보고했다는 그 이유로 일단은 그 그래서 뭐냐, 장현수 선수 같은 경우 그래서 두 가지 조치가 됐죠. 일단은 그 예술체육요원 복무 기간은 며칠 늘어났죠. 한 3일인가 5일인가 늘어났을 거야. 영창 갔다 오는 식으로. 그 정도 늘어났고, 국대는 영구 제명됐죠. 그래서 일단은 확실한 거는 국대는 영구 제명하는 게 맞다고 봐요. 국대는 영구 제명하는 게 맞다고 보고, 구단 자체 징계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좀 우려가 되는 점은 그거야. 왠지 그 리그 징계 더하기 구단 자체 징계가 나올 것 같은데, 아주 세게는 안 나올 거예요. 세게 먹이면 50경기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한 세게 먹이면 50경기야. 72경기까지 안 나올 것 같고, 일단은 그런 한 세게 가도 50경기, 리그 쪽에서 징계가 50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비활동 기간에 있었던 일이면 이렇게까지 세게는 안 가요. 왜? 비활동 기간이면 뭐라고 안 해. 비활동 기간이면 그땐 선수 개인한테 맡기는 거기 때문에. 뭐 비활동 기간에는 뭐그 선수들 막 요즘 메이저리그 선수들 중에서는 비활동 기간에는 그 뭐냐 게임 방송하는 선수도 있잖아요. 뭐 그거까지 뭐라고 하진 않잖아. 근데 문제는 이게 스프링 캠프 기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장 정지 징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유이긴 해요. 근데 72경기까지 안 나오겠다 이거지. 근데 예전 같았으면 한 30경기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좀 문제가 세게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사실 제일 문제는 솔직히 정운찬 총재가 제일 문제기는 해요. 토트넘 경기 중계권 없어요. 챔스 경기는 중계권이 없어요.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중계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챔스는 못 보고요. 네, 안타깝지만 중계권이 없어서 중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고 뭐냐, 그 맨유 챔스에서 드디어 졌다면서요. 솔샤르 부임 이후 드디어 첫 패했던데. 뭐냐, 챔스에서 깨졌던데. 네.
몰라, 이제 리그에서는 아직 안 되고 있긴 한데, 챔스에서 결국 졌다고? 은바페가 완전히 엿먹었다면서요? 포그바 퇴장당해가지고. 포그바 퇴장당하고, 은바페가 엿먹이고. 하여간, 그 경기 자체는 또, 결국은 프랑스 선수들이 변수가 됐다는 거야. 파리 생제르맹의 은바페는 활약을 하고, 프랑스 출신의 포그바는 퇴장당하고. 하여간, 얘기가 지금 새고 있는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50경기 정도는 때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50경기 정도 때리고, 그리고, 국대 자격 정지는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영구식 격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뭐, 기간제 정지 정도는 줘야 될것 같아요, 국대. 물론 3년 이상이면 영구 실격이겠지만 안우진 선수는 알죠? 안우진 선수는 뭐냐 저기 야구 소프트보이 협회 쪽에서 3년 정지가 나와가지고 이제 국대 영원히 못 뽑히는 거 알죠? 안우진 선수는 안우진이는 이제 국대 영구 실격이에요. 고등학교 시절에 잘못한 것 때문에. 네, 학교 폭력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리그 자체 징계는 없었어요. 근데 왜냐면 프로 쪽에선 책임 없다 이거야. 학생 시절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서 프로 쪽에선 책임 없다고 하니까 히어로즈 쪽에서 구단 자체 징계로 스프링 캠프 안 데려가고 50경기 징계를 먹이긴 했었어요. 문제는 50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1군에 등록을 했다는 거지. 50경기 징계하는 동안은 퓨처스도 안 나갔어요. 퓨처스도 동반 징계예요. 징계가 발동될 때는요, 1군도 못 나가고 퓨처스도 못 나가요. 똑같이 안 돼. 근데 그래서 안우진이는 이제 올해는 징계 없이 풀타임 뛰니까 내가 보기에 안우진이는 올해 풀타임 선발 들어갈 것 같더라고. 그거 얘기는 좀 이따가 이어서 할게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징계는 때려야 될것 같다 봐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지난번 아시안 게임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리그 차원의 징계가 좀 약하다 하면요, 구단 쪽에서 징계를 좀 세게 때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현재 LG 트윈스의 단장은 차명석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보기에 차명석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설위원을 하던 입장이었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살살 넘어가면 연락에 욕을 먹을 입장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차명석 단장은 만약에 리그에서 징계가 좀 약하게 나오게 되면 구단 징계가 세게 갈것 같다는 그런 예상은 있어요. 그리고 리그 징계가 좀 세다고 해도 구단 자체 징계를 별도로 매길 만한 인물이기도 해요, 차명석 단장은. 이번에 차명석 단장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약간 좀 시험대가 될것 같기는 해. 그렇고요. 일단은 리그 징계 더하기 구단 징계를 더해서 일단은 출장 정지는 한 50경기 정도 때려야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최소 50경기는 나와야 뭐그 때려야 돼, 징계. 최소 50경기는 좀 때려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출장 정지 더하기 벌금 더하기 사회봉사 정도는 해야지 이게 좀 약간 급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뭐 사회봉사든 각종 여러 가지 그급좀 징계 여러 가지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상벌위원회가 열리니까 일단은 나는 최소한의 기준은 50경기 출장 정지라고 얘기를 했어. 50경기. 50경기 정도는 그 정지 징계를 좀 먹여야 되지 않나 하고 얘기를 했어요. 하여간 그렇고요. 그 정도 징계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 이외에 벌금하고 사회봉사는 옵션. 만약에 그세 가지 중에 어느 한쪽이 좀 약하다, 그러면 구단 자체 징계를 추가시키는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단 얘기예요.